거실에 들어서면은 아무래도 가장 포인트가 되는 구간이 당연히 웨인스코팅인 것 같아요. 단연 들어오면 현관의 그 왼쪽 측면 벽부터 웨인스코팅이 시작이 돼서 이 느낌이 그대로 어떤 도어에도 보면 이런 웨인스코팅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위아래 다 또 그 느낌이 그대로 전체적인 복도 끝까지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디자이너가 말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컬러 감을 이제 블루랑 월넛 계열이 좀 잘 어울리게끔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한번 역시 이 공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승건축에서는 특히 이제 천정에 매입형 조명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긴 복도의 경우는 타 회사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작은 조명 하나를 듬성듬성 설치하게 됩니다. 역시 그건 이제 클라이언트들의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보시면 천정에 두 개씩 약 한 1.2m 정도 간격으로 쭉 나열을 해서 시공을 했는데요. 이게 꽤 많아 보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게 정말 순수한 조도입니다. 촬영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이 느낌이 실제 복도에서의 느낌이기 때문에 실제 조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지만 천정에 조명이 많으면 지저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저분한 것보다 실제 어두운 게 더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조명적인 부분도 클라이언트의 성향에 따라서 밝은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분명히 또 조금은 좀 어두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그 고객들이 원하시는 요소가 어떤 건지 또 여기 구독자분들도 평상시에 공간에 대해서 나는 좀 어떤 느낌의 조명이 좋더라 하는 거를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명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바닥이 어두운 컬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명이 적당하게 들어가야 이 전체적인 조도가 더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더 어둡고 좁게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현관하고 복도를 좀 둘러봤고 이제 이어서 한번 거실을 보도록 할게요. 거실은 상당히 지금 넓은 공간감을 가져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57평이다 보니까 이 57평의 여러 이제 방, 거실 공간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거실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지금 발코니 확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코니 확장까지 한 이 공간감은 일반적인 뭐 60평이 넘어가는 그런 공간의 느낌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웨인스코팅이 아무래도 이제 포인트가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실제 여기 디자인할 때 저 색깔을 지금 웨인스코팅 상부 쪽 색깔과 하부 쪽 색깔에 좀 변경이 있을 뻔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고객께서 이 블루 그레이 색상을 상부에 할지 하부에 할지 고민했던 이유가 고객님이 사실 셀프 인테리어 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색상을 자주 변경하고 싶으신데 그래서 상부에 얘를 만약 칠하면 색상을 다시 칠하기 쉬워지니까 그 상부에 할지 하부에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 도장이 벤자민 모어 재료로 들어가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위에 천장을 벽지로 하는 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천장 벽지와 벽 만날 때 제일 어색하지 않은 색상이 화이트 계열의 색상을 선택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도장 색깔로 가게 되면 색깔을 뭐 두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하부 쪽에 보여지는 웨인스코팅 부분의 색감을 이제 상부에 칠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상부 공간 천정의 조명이 들어가는 이 구간이 도장 작업은 아니고 도배로 하다 보니까 색상 자체가 흰색으로 들어가고 이 흰색의 연결성을 그대로 태우기 위해서 같은 화이트로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흰색 같아 보이지만 살짝 베이지색의 감도는 화이트 계열의 색상입니다. 만약 이곳을 화이트 색상으로 전체적으로 넣는다고 하면 그 바닥에 월넛 색상하고 봤을 때 너무 세게 그 블루그레이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닥 색깔도 고려해서 약간 웜톤이 들어간 색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색깔과 디자인 뭐 포인트 준 것까지 같이 다 보여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웨인스코팅 디자인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 저 간격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꽤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되게 천정에서 바닥 높이에서 황금 비율로 나눠 줍니다. 아, 네. 황금 비율은 아시다시피 이제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비율이거든요. 그 비율로 나눠서 허리 몰딩을 해주고 그 안에서 또 걸레바지 몰딩, 그 다음에 가운데에 띠 몰딩을 넣어줍니다. 그 이런 간격 같은 것도 지금 저는 8cm 정도, 그러니까 80 정도를 줬는데요. 그 간격을 동일하게 주면 되고, 이거는 사실 현장별로 이 벽체의 와이드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들, 그리고 이 몰딩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배하는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그럼 이제 비율은 지금 현재 그 몰딩이 들어가는 비율과 그 상부에 그 평평하게 페인트가 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황금 비율로 나누셨다는 얘기죠? 네. 황금 비율 같은 경우는 보통 1대 1, 6, 1, 8 정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몰딩의 간격들은 지금 이번 현장은 80mm를 적용하셨는데 실제 현장마다 좀 상이할 수 있다, 공간감에 따라서. 그런 거야말로 그럼 디자이너 분들의 어떤 감각에 많이 좌지우지 될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이. 네, 그래서 저희가 3D 작업을 하는 게 사실 이런 것들을 3D 작업을 통해서 미리 구현해보고 보기 위해서 3D 작업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뭐 보시다시피 이런 몰딩 하나가 저희가 영상을 찍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디자이너 분들은 이제 이런 공간의 어떤 몰딩의 간격, 몰딩을 어디서부터 끊을지 이런 것들을 다 디자인하는 단계에서 적용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이번에 페인트 마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몰딩 부분에 신경을 쓴 것 같은데 특히 모서리 천정에 이번에 쓴 건 히든 몰딩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천정 자체가 사실은 많이 노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천정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천정 작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이제 공사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천정재가 그러니까 여기 보여지는 이 천정재가 이렇게 많이 가라앉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다시 천정 작업을 하면서 마이너스 몰딩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도록 작업하였습니다. 네. 아마 제가 뭐 영상에서 항상 자주 설명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몰딩을 없애는 거는 상당히 나중에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배와 도배가 만나는 거를 좀 가려주는 역할도 하는 게 보통 몰딩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천정을 전체 철거하고 새로 만들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새로운 몰딩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뭐 히든 몰딩이라고도 하고 혹은 마이너스 몰딩이라고도 하는 이런 몰딩을 적용하는 게 전체적인 공간의 어떤 느낌을 더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거실 부분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웨인스코팅에 대한 비율과 어떤 몰딩 사용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요. 색감, 이번에 색감 사용했던 그 벤자민 모 색감 혹시 어떤 색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이 색상은 블루 그레이 톤의 1634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에 사용한 게 이제 벤자민 모에서 그래도 좀 등급이 높은 스커프 X 제품으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 제품을 사용한 거는 도장 작업을 하면 기스나 때가 조금 잘 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발이 닿거나 이제 물건이 지나가는 그런 구간에는 그런 기스 자국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장 계열에서도 하드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색감도 같이 한번 이제 둘러본 것 같고 조명 같은 부분도 이번에 이제 테두리 쪽에 일반적인 스팟등을 설치를 했는데 그 보시면은 간접 조명을 가운데 좀 작게 이번에 돌린 것 같아요. 기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 간접 조명이 있는 구간이 우물 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장고가 높지 않은 상황이었어서 그 우물 천장을 그대로 사용하되 그 안에 T5 조명을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을 매입하게 되어서 매입한 구간에 단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도 T5 조명을 넣어서 전체적인 조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금 현재 등박스가 공간에 비해 좀 작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도한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 좀 활용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뭐 그 보시다시피 조명은 전체적인 조명 계획이 항상 중요한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대형 건설사에서 예전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가운데 조명 하나와 뭐 테두리에 그냥 할로겐 한두 개 정도가 들어갔던 게 전부예요. 한두 개가 아니고 한두 구간. 근데 이 보통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 조명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큰 공간을 섹션을 나눕니다. 메인 조명과 오른쪽 왼쪽 사이드 공간, 그다음에 발코니 영역의 공간, 그 외 간접 조명, 이렇게 다양한 공간별로 조명을 나누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조명 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천정형 에어컨을 이렇게 같이 매입을 하시면 전체적인 공간감도 좋고 실제 에어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찬바람을 이렇게 나오게 한 거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줬을 때 전체적인 효율도 좋아지고 별도의 어떤 이제 스탠드 에어컨처럼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도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위치하고 콘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제품을 사용하셨나요? 콘센트와 스위치는 지능 제품으로 사용했는데요. 지금 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TV선 같은 게 이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반대편 쪽 벽에 TV가 설치되는 걸로 계획되다 보니까 저쪽 뒤편에 그 전기나 이런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고 TV와 원래 이제 기존의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지금 영상 보셨을 때 왼쪽 측면에 TV를 놓을 수 있게끔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오른쪽 벽으로 이동 작업을 이번에 같이 진행했군요. 네. 뭐 거실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정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 사실 여기가 확장을 네. 했는데 위 날개벽이 왜 그대로 있냐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아, 이 벽 네. 철거 안 되는 벽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벽이 철거가 안 되는 내력벽이었어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철거를 하지 못했지만 그에 비해 보시는 것처럼 그 방 2번과 연결된 발코니를 이렇게 벽을 세워서 한번 막아주고 그 앞에 그 수납장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청소기를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전기 콘센트와 함께 수납장을 만들어 드려서 날개벽을 일부러 살린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원래는 그 통로였잖아요. 원래는 네. 별건 아니지만 보시다시피 이런 장을 짤 때는 끝까지 짤 수도 있지만 항상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벽체에서 일부 공간을 좀 띄워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천장 그 커튼 박스 부분과 연결해서 끊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아, 여기? 네. 이거는 이제 천장을 새로 작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천장에서 이제 커튼 박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라인을 맞췄다는 말씀이시죠? 네.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졌네요. 네. 공간의 어떤 이 창호를 열기 위한 공간, 그 다음에 컨텐 박스를 만들기 위한 공간, 그 다음에 네. 수납장의 어떤 수직적 라인까지 맞췄던 네.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아무래도 디자이너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을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옆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어디냐면 그 안방 발코니인데 안방 발코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할 때 발코니 쪽은 좀 어떤 디자인하는 팁이 좀 있을까요? 아, 발코니 구간은 아무래도 수납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위에 네, 건조기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건조기가 설치되는 구간을 확실히 지정하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조명, 그다음에 수납장, 그다음에 선호하시는 타일 이런 식으로 넣으면 깔끔한 구간이 완성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듣다가 보니까 바닥 타일도 실제 전체적인 컬러랑 어울리는 테라조 느낌의 블루 계열 타일을 쓰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작은 공간이지만 고객님이 좋아하는 색상을 사용하여서 고객님이 어느 공간을 가든 좋아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전체적인 색감을 그래도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게 디자인을 잡을 때 아무래도 좋지 않나요? 아, 네, 맞습니다. 디자이너마다 조금씩 틀릴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메인 컬러를 먼저 지정하고요. 그거에 대비되는 그 서로 색깔이 예쁘게 보일 수 있는 포인트 컬러를 지정해서 그것을 또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럴 경우에 전체적인 통일감도 주면서 지루하지 않고 포인트도 되는 그런 구간이 완성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많은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이제 주방과 다이닝 공간으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